월급도 많이 주라고 할게. 역시 막며느리는 하늘이 내는 거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봐요. 아, 형님, 정리엄마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세상에 회사 그만둘 생각도 없고요. 그래? 게다가 정리엄마니까 글쎄 남자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강진이 현경의 등을 다독거리던 장면을 떠올린다. 뭐? 그게 정말이야? 아유, 말로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데, 아유, 보통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뭐? 제수씨한테 남자가 있어? 성인이 불쌍해서 어떡해.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으려다가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다음날 오후. 강진과 현경이 서로를 보며 다정히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느닷없이 탄속이 들어온다. 어, 이거 누가 왔어? 당신 나오고 얘기해. 아. 한석이 현경을 끌고 옥상으로 올라간다. 당신 도대체 현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형이 날 만나자고 해서 당신 남자 있는 것 같다고 하냐고? 뭐? 당신 정말 남자 있는 거야? 어? 누가 그래 나 남자 있다고? 작은 형수가 봤다잖아. 혹시 강진이 형이? 당신 정말 의심하는 거야? 당신 선배 몰라 날 몰라 왜 이래? 설령 내가 그렇다고 그래도 선배 그럴 사람 아닌 거 잘 알잖아. 당신 때문에 정말이지 쪽팔려서 못 살겠다. 어? 어제까지 마누라 들춰먹고 사는 놈이고 오늘은 마누라 내려서 바람나게 만든 놈이야. 왜 내 탓만 해? 당신 형수들이 만든 일이잖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 사람 꼴을 우습게 만들어. 정말 넌덜머리 나게 유치하다. 그래, 너 잘났다. 응? 한석이 차갑게 쳐다본 후 뒤돌아 성큼성큼 걸어간다. 여보! 그날 밤 놀이터. 수진이 눈치를 살피며 현경에게 다가온다. 동서, 날 밝을 때 만나면 되는데 뭘 우리 집 앞까지 왔어? 가만히 있다가는 돌아버릴 것 같아서 왔어요. 형님, 내가 바람났어요? 그게 바람이 났다기보다는 그냥 동서가 남자랑 있다고 얘기했는데 형님이 오바해서 제가 분명히 우리 회사 사장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나? 그건 깜빡했네. 어찌나 세상을 편의대로 사시는지 참 살기 편하시겠네요. 뭐? 동서 동서는 어떻게 그렇게 늘 잘났어? 솔직히 그날 동서도 보통 사이처럼 안 보이더라? 가정주부가 남자랑 단둘이 그러고 있으면 당연히 의심하는 거 아니야? 저 가정주부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바람나기 좋은 조건 아닌가? 내 동생도 그러더라. 면접날 보니까 둘이 보통 사이 같지 않더라고. 그리고 구설이 났으면 조용히 반성부터 할 일이지 한밤중에 찾아와 이렇게 따져야 해? 이러니까 집안에서 서방님 불쌍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자존심 떡국 쥐떼 떡국 순 자기밖에 모르고 너 너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날까지 동갑이라도 너한테 한 번도 말 안 놓고 따박따박 형님 소리 깍듯이 했다만 이제 더 못해. 그리고 네 동생 너무 아니었어. 그래도 채워달라고 그랬는데 니들이 싫다며. 그렇다고 그렇게 더러운 소문을 내? 어우 나 몰라. 아유 나 어떡해.
그날 오후 카페 안. 형, 내가 들먹여서 살 수가 없어. 어? 재수 씨, 한두 번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거 전화번호 제대로 되겠어? 아, 그거 하는 소리 좀 부르시겠어? 걔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아, 걔같이 마누라 컨트롤이 되는 애야? 어? 자식 능력은 없어가지고 마누라한테 쥐어 살긴 하고. 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 형이 좀 나서서 집안 단속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며칠 후 숙경이 그동안 집안에 일어났던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털 건 털고 사과할 건 또 서로 사과하자고 모이라고 했어. 모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하자고. 여보, 당신이 먼저 해봐. 나? 특별히 할 말이야, 뭐. 아무리 나이가 비슷하고 그래도 어머니 집안에 질서가 있는 건데 막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형님! 누가 막말했는데요? 둘째 동서, 뭐 할 말 없어? 전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는다고 해도 상처 안 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다들 풀자고 하시니까 노력은 해볼게요. 아니, 도대체 누가 둘째 동생한테 막말을 했는데요? 또 주민 엄마예요? 당신 그랬어? 당신 정말 어서 사과하디요. 아, 뭐해 얼른. 야, 재수씨가 언제 네 말 듣냐? 가만히 있어. 재수씨, 제가 이제까지 재수씨한테 섭섭한 게 있어도 한마디 안 했는데 오늘은 좀 할게요. 재수씨,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인격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재수씨보다 못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서 됐어. 그렇게 얘기 시작하면 그것도 한도 없어. 재수씨, 일단 사과 한번 하세요. 일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데는 재수씨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네요. 그리고요, 오늘 기회로 재수씨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과 한번 하시고 이때까지 있었던 일, 어떤 걸로 합시다. 당신도 그럼 모두 알았지? 아, 뭐해 당신? 원래 사과가 돼요. 기다리시잖아. 이때 현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여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시기 전에 형님들이 먼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말한 건 나쁘고 발음을 폈느니 남자가 있느니 부부사이에 금강에 만든 거 잘한 건가요? 왜 이래? 당신이 얘기하라고 만든 자리 아니야? 어서 사과가 드려. 싫어! 내가 왜 이런 인인재판을 받아야 돼? 아니, 이건 마음의 사냥이야. 여자가 일하는 게 죄야? 오히려 여기 있는 동서들보다 그동안 나 더 잘하고 살았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없다고! 한석이 뺨을 내려치자 현경이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본다. 그래, 그만 살자.